수요일인데 사실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장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거든요. 이제 오늘 장뿐만 아니라 월, 화, 수, 오늘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지난주에 이제 우리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었고,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뭐 빠졌다가 올라온 거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뭐 체감이 되진 않을 수도 있지만, 사실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이제 2% 넘게 이제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, 그 다음에 3,150포인트를 이런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왔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증시도 보시면요. 뭐 어제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뭐 어제는 뭐 사상 신고가를 뭐 경신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보시면은 다들 뭐 약보합 정도 마이너스 0.3, 0.1, 0.03 이렇게 마무리가 좀 됐잖아요. 대부분 이제 원래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. 반대로 또 싸지면 싸진 대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항상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차익 매물입니다. 그래서 이 차익 매물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좀 올라갈 때 힘이 더 붙이고요. 차익 매물이 좀덜 나오는 장세에서는 한 번에 강한 상승이 나타나게 하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차익 매물이 좀 두껍다. 그리고 또 두꺼운 이유는 예전에 우리 증시가 그때 한번 왔다 갔다 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때는 여전히 뭐한 번에 올라가긴 좀 힘들다.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. 우리 증시 이제 포인트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뭐3,150 정도, 코스닥은 980포인트 정도,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네, 780포인트가 나죠. 980포인트입니다. 코스닥 980포인트, 코스피 3,150포인트 기준으로 좀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, 오늘도 보시면은 코스피 고가가 3,146포인트이고요. 코스닥도 지금 970포인트에서 크게 뭐 상승 못 나오고, 코스피는 하다못해 오늘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내내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수급도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준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기관이 지금 계속 매도를 좀 나타나고 있죠. 대표적으로 지금 금융투자나 연기금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, 연기금은 뭐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계속 뭐 팔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파는 쪽이다 생각을 좀 해도 금융투자에서는 좀 매수를 좀 전환을 해줘야지 이제 이번 매물 좀 겪고도 상승을 좀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. 기왕 지금 정도에서는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차익 매물을 던지시면 됩니다. 대신에 뭐다 던질 건 아니고요. 조금씩 뭐 수익 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좀 정리를 해놓고 같이 차익 매물 장에서 같이 차익 매물 만들고, 그다음에 좀 빠졌을 때 다시 살수 있는 여력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이제 보면은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근데 개별주도 개별주는 한번 항상 움직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대형주 중에서도 보면은 뭐 철강이 움직였다가 2차전지도 움직였다가 뭐 자동차도 움직였다가 좀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. 원래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뭐 필연적으로 2차전지, 반도체,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가줘야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철강주나 운송주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뭔지 종목 올라간 거 많은 것 같은데 지수는 좀 약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오늘 삼성전자도 이제 크게 못 오르고 있잖아요. 마찬가지 현상입니다.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좋지 않았던 점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시가 지금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차익 매물 좀 견딜 필요가 있고,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대응할 것들은 올라온 것들은 조금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살 준비를 해두시면 된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차익 매물 좀 같이 좀 실현하는 장소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코스피 1은 3,150포인트에서 코스닥은 980포인트에서 매물벽이 좀 두텁게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그럼 이어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을까요? 네, 오늘 지금 선거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네. 네, 오늘 거기에 맞춰서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정치 테마주들은 뭐 사실 최근 한두 달 동안 꾸준하게 움직였던 것들이 좀 있고요. 또 오늘은 또 서울이랑 부산에서 이제 재보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특히 서울 쪽의 이슈에 많이 맞춰져 가지고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,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보면은 뭐 크라운제과도 마찬가지고 유안타 증권도 마찬가지고 뭐 각각의 기업의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대표분들이랑 이제 다 성이 같다 이제 이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올라왔고, 그 이외에도 뭐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꼭 이번 제 선거 주자들이 아닙니다. 이번 선거 이후에 조금 더 향후 1년 남은 대선에 대해서
조금 이 대선 후보자들에 대해서 윤곽이 좀 좁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, 이번에 만약 여당이 승리할 시 아니면은 야당이 승리할 시 각각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. 이번에 여당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야당 쪽에서 후보가 좀한 명으로 좀 간추려지고, 이제 그한명 관련된 분이 종목이 지금 뭐 1등, 2등, 3등으로 올라가고 있죠. 그다음에 야당이 승리했을 경우에도 이제 지금 친정부 인사보다는 여당 내에서도 좀 정부 쪽이랑 좀 거리가 있는 분과 관련된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가 지금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.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선반영이 빠릅니다. 향후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주식이 좀 원래 돈이라는 것은 항상 돈을 쫓아다니고 수익을 쫓아다니고 이득이 되는 걸 쫓아다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현상보다 주식시장의 반응이 빠른 편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반응을 하고 있고,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요, 주식시장을 잘 공부를 해보면은 향후 정치에 대해서도 파악이 빨리빨리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주의를 해야 될게 우선주들이 좀 보이거든요. 이제 우선주들에 대해서는 우선주가 뭔지 모르고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. 일단 뭔지 모르는 거, 이거 우가 왜 붙었지? 우가 뭐지? 그러면서도 매수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근데 그러면 안 돼요. 뭔지 모르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. 뭐든지. 그래서 모르는 편은 좀 걸러서 가시고, 특히 많이 오른 것들보다는 차라리 관련된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? 이거 안 올랐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?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이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. 이제 그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나중에 공부도 되고요. 그리고 지금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익 매물 때문에 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습니다. 월, 화, 수 동안 뭐 0. 몇 퍼센트 내에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지루하다, 좀 재밌는 걸 찾고 싶다, 움직이는 걸 찾고 싶다 투자 심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데 자금이 몰려요. 이런 데 자금이 몰려도 결국은 피해보는 건 비싸게 산 사람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이런 탐색전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일단은 지금에서 쫓아갈 필요는 없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써먹으면 돼요. 나중에 써먹으시면 되시고, 지금은 좀안 오른 테마주들은 괜찮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치 테마주들은 가급적이면은 좀 지금부터는 조금 사려다가 나중에 많이 빠지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